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재물 운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부자들이 말하는 손절해야 할 사람 유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돈복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째, 항상 빌리기만 하는 사람.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빌리는 경우가 발생하죠. 빌리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돈이든 물건이든 빌려가면 돌려주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요. 빌려가서는 깜깜무소식인 친구나 지인들이 있습니다. 습관이 된 사람들이죠.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당신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를 아쉽다 생각 마시고 과감히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둘째,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며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뒤돌아서서 당신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과는 당장 관계를 정리해야 나중에 괜한 구설수에 얽히지 않습니다. 셋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해가 될 수 있는데요. 조언을 구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건 안 된다며 늘 당신의 동기부여를 꺾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적 에너지는 서서히 당신에게 스며듭니다. 빨리 관계를 정리하셔야 당신 인생의 긍정적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중심적인 사람. 언제나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들여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인데요.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는 미안해하지 말고 과감히 거절하세요. 넷째,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자신의 실패나 문제를 솔직히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스펀지를 넣으면 깨끗하고요, 더러운 물에 넣으면 더러워집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긍정 에너지와 재물운을 떨어뜨립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과감히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